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 저의 다이어트 식단과 활동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현재는 6주차를 마치고 7주차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7kg 감량하였습니다. 저의 감량기 식단이나 다이어트 방법은 계속 연구되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8주차가 끝날 때에는 다른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한 달간의 변화. 두 번째, 한 달 동안 어떻게 식단을 진행했는지 요약편. 세 번째, 2주차까지 식단과 운동, 컨디션 변화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저의 식단과 운동, 꿀팁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서 나머지 3주차, 4주차에 관한 식단과 운동, 컨디션 변화는 다음 영상 시리즈를 기대해주세요. 먼저 한 달간의 변화입니다. 몸무게 5.2kg 감량, 복부둘레 8.2cm 감소, 지방무게 2.6kg 감량, 체지방량 2% 감소, 지방외 체중 2.6kg 감량, 내장지방지수 1 감소, 신체 나이 1 감소, 근육량 1.2% 증가, 골격량 0.1% 증가, 체수분량 1% 증가. 두 번째, 한 달 동안의 식단과 운동 단식표입니다. 첫 번째 주간 6일간 지방단식, 근력운동 2번, 조깅. 두 번째 주간 육식 플러스 쌀밥 1일 1식, 근력운동 3번, 조깅 2번, 40시간 단식 1회. 세 번째 주간 카니보어 풀먹인 붉은 육류, 허브, 주겸 1일 1식 1000칼로리, 붉은 육류 500g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텔로우, 근력운동 1번, 그 외는 8000보 걷고 40시간 단식 2회 진행. 네 번째 주간 카니보어 풀먹인 소, 허브, 주겸 1일 1식 1000칼로리, 근력운동 1번, 1만보 3번, 40시간 단식 1회 진행했습니다. 4주 동안 식단과 운동, 컨디션 변화와 꿀팁에 대한 자세한 설명. 1주차는 6일간의 지방 단식으로 시작했어요. 원래는 단식을 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제가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체해서 아프게 되었죠. 그래서 자가포식 작용으로 저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했고, 단식의 이점을 얻기 위해 6일까지 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식 때는 코코넛 밀크 한 잔에 MCT 오일 1티스푼을 저녁 때 손발이 차지고 대사가 떨어지는 느낌이 올 때 먹었어요. 영양제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섭취했어요. 단식 때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가 단식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해준답니다. 단식 노하우에 관해서는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위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제가 먹는 영양제 종류는 블로그에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블로그 링크를 영상 밑의 글에 걸어둘게요. 장기 단식 중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태아닌 200mg과 5-HTP 200mg을 섭취해 주었어요. 태아닌과 5-HTP에 관한 설명도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게요. 단식 기간 중에는 애플 시나몬티, 허브티, 디카페인 커피 등을 마시고 따뜻한 음료들로 배고픈 위를 달래주며 지냈어요. 운동의 경우 일주일간 걷고 뛰는 조깅을 두 번 하였고, 짐에서 러닝머신 30분과 근력운동 30분 하는 것을 두 번 해주었어요. 저의 단식 종료 날은 소고기 무한 리필을 먹었답니다. 특이점은 단식 기간에 계속 설사를 했다는 거지요. 저의 경우 장기 단식을 하면 늘 설사를 해요. 특히 단식 후 2주에서 한 달간 설사를 한답니다. 이것이 체내 지방을 연료로 쓰는데 MCT 오일을 먹어줘서 지방이 과당해서 나오는 것인지, 장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2주차의 경우 본격적인 감량기 식단에 돌입한 때입니다. 감량기 식단과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 식단의 차이점이 있다면, 감량기 식단은 좀 더 식사 종류에 제한이 있는 제한식인 거죠. 이때는 붉은 육류를 위주로 식사하는 카니보어 식단에 탄수화물 섭취를 위하여 바스마티 쌀로 만든 쌀밥을 55에서 60g 함께 섭취해 주었습니다. 2주차에는 양념은 배제하고 주경과 허브류만 사용했고요.
애플 사이더 비네거를 탄 탄산수, 디카페인 커피, 허브티 등을 마시며 1일 1식을 해주었습니다. 감량기 식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40시간 단식을 넣어주었고요. 운동은 일주일 동안 근력 운동 30분, 유산소 30분을 하는 것을 짐에서 3번 해주고 걷고 뛰는 조깅을 50분 정도 2번 해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한 달간의 몸의 변화와 2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3주차, 4주차 식단과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카니보어 식단과 꿀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들이 조금은 더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것을 돕는 다이어트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